안녕하세요. 뉴스잼 황소영 기자입니다. 요즘 연예계엔 스타들의 몸값 이슈로 후끈후끈합니다. 억대는 기본이고 해당 10억 시대가 됐는데요. 천정부지로 치솟은 스타들의 출연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배우 김고은 씨의 개념 발언도 화제가 됐죠. 유튜브 채널 요정재영에 출연해 농담으로 돈값 해야지 이러는데 진심입니다 라는 책임감 있는 발언을 해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그렇다면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스타는 누굴까요? 우선 최고의 몸값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당 콘텐츠의 해외 수출과 판권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배우의 이름값입니다. 요즘 제작 환경 자체가 달라졌고 국내 소비용인 콘텐츠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콘텐츠 수출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누가 더 잘 팔리냐, 해외에 얼마나 큰 팬덤을 가지고 있느냐가 스타들의 몸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엔 세계적 흥행에 성공한 배우, 그것이 몸값 값의 중요 요소다 보니까 회당 10억대에 버금가는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진 않습니다. 대표적인 주자로 배우 이정재 씨가 꼽히고 있는데요. 연예계에선 이정재 씨가 드라마 시리즈 최고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흥행에 이어 시즌2 촬영에 참여 중인데요. 시즌1으로 미국 최고 권위 방송 시상식인 에미상에서 남우 주연상을 받고 스타워즈 새 시리즈인 에콜라이트 주연을 맡는 등 월드 클래스로 위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정재 씨의 오징어 게임 시즌2 회당 출연료 는 10억 중반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재 씨에 이어 높은 출연료를 자랑하는 배우로는 이민호 씨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이민호 씨는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로 공효진 씨와 호흡을 맞췄는데요. 이 작품으로 배우 김수현 씨보다 높은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수현 씨가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어느 날 때 회당 출연료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 크게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 비용 안엔 작품의 PPL 비율과 제작 투자 비율이 들어가 그런 것이지 실제로 회당 출연료 자체가 5억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회당 5억 가까이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민호 씨는 그것보다는 높은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30대 남자 배우 중에 이민호 씨가 출연료 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애플 TV 플러스 파친코 시리즈의 출연료가 한때 회당 10억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10억은 아니라고 합니다. 워낙 애플 TV 플러스 측의 비밀 유지 조항이 세서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지만 회당 7억대 이상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배우 송중기 씨, 지창욱 씨, 이중욱 씨 등 탄탄한 한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스타들도 높은 몸값을 자랑합니다. 앞선 작품들에서 일찌감치 회당 3억대를 돌파했고 현재는 단순한 회당 출연료 5억으로도 잡기 어렵고 5억 플러스 알파로 지분을 추가로 요구할 것이라는 게 한 업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폭삭 소각수단은 이제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배우 아이유, 박보검 씨도 회당 4억에서 5억 원에 육박하는 몸값을 자랑합니다. 아이유 씨는 가수와 배우로서 활동 모두에서 정상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높은 몸값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 역시 해외에서 판권이 잘 팔리는 스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회당 3억에서 4억대의 몸값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단독 팬콘서트를 개최하고 데뷔 첫 솔로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는데요. 차은우 씨의 세계적 활약에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에 배우 박은빈 씨의 몸값도 화제를 모았는데요. 출연료 회당 3억 소리 제기됐었는데 소속사 측과 차기작 제작사 측에서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냈죠. 3억대까지 까지는 못 미치지만 현재 업계 분위기와 박은빈 씨의 한류 영향력을 살펴본다면 회당 출연료는 1억 후반대에서 2억대는 충분히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배우 송혜교, 전지현 씨 등이 회당 출연료 2억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몸값 상승세가 가파른 배우는 누굴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스타들의 몸값 기준에서 살펴보면 당연히 드라마 흥행으로 한류까지 사로잡은 스타겠죠? 그럼 좀 감이 오시려나요? 배우 송강 씨가 떠오르실 텐데요. 송강 씨는 넷플릭스의 남자라고 불릴 정도로 넷플릭스와 작품을 많이 했습니다. 회당 몸값이 1억대 중후반으로 점프를 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몸값을 자랑하는 배우로 김영대 씨가 있습니다. 김영대 씨는 드라마 금혼령, 조선혼인 금지령과 별똥별이 동남아 쪽에서 히트를 하면서 몸값이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배우 모두 입대 이슈가 있어서 몸값 정체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두 배우의 몸값만큼은 아니지만 후발주자로 로몬 씨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금 우리 학교는을 통해서 글로벌 배우로 발돋움을 한 신인데요. 관계자들 사이에서 로몬 씨를 귀뜸하더라고요. 몸값 상승에 있어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주목해서 봐야 할 배우가 또 하나 있죠.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소년시대를 히트시키고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2에 합류하며 임시완 씨의 몸값이 최근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임시완 씨의 연기력은 이미 입증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흥행력까지 갖췄고 오징어게임 시즌2까지 합류했으니 업계에서는 몸값 상승 대표 배우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1억대에 약간 못 미쳤다고 한다면 소년시대 시즌2가 돌아오는 만큼 이젠 1억대를 넘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본력을 갖춘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등 대형 OTT 플랫폼이 국내에 상륙하면서 제작 시장이 확 달라졌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제작비 100억대 드라마가 나온다고 하면 그 앞에 대작이라는 말이 붙었던 거 기억하시죠? 4년 전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 더킹, 영원의 군주의 제작비가 320억 원대였는데 이젠 그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평균치에서 조금 웃도는 정도의 모습입니다. 해외 기반 OTT 플랫폼들의 경우 할리우드 시장 제작비 규모와 비교하면 적은 규모잖아요. 공격적으로 IP 확보에 욕심을 드러내면서 한국 시장에서 오리지널 작품 제작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작했고 이들이 출연료 책정을 주도하면서 전반적인 제작비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해당 제작비는 4, 5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아졌고 이에 배우들의 몸값도 자연스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 방송사들에선 이들의 몸값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한 드라마 제작사 대표는 최근 작품을 준비하면서 배우들의 캐스팅을 진행했는데 해당 출연료를 4억 원, 6.5억 원, 7억 원을 부르더라 라면서 요즘 출연료 헤게모니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는 언론이나 기사들에서 보는 수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토로했습니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생태계를 위한 출연료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우들의 출연료와 제작비가 감당이 되지 않으니 방송사들의 드라마 제작 편수 역시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편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다 찍어도 편성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작품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작품 앞뒤에 광고가 제대로 붙지 못할 경우 방영을 하면 할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방송사들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손해를 덜 보는 캐스팅 작품이 편성에서 우선순위를 받으니 제작사들이 높은 몸값에도 불구하고 스타들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작 20억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현실 속 기근이 닥친 갑진년 드라마 시장은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까요? 스타들의 몸값 고공 행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잼 황소영이었습니다.